행빔 행차요. 하이킹 패밀리 영광을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슬슬 네, 시작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저번 했던 게임이에요. 예. 저번 했던 게임에 업데이트가 돼갖고 그걸 할 겁니다. 아셨나요? 예, 매우 하드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 자원 무한을 뱉고 한번 해보자고요. 개빡시고 즐겁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시다. 자, 무한 모드를 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비임신의 가호를 받아서 예, 이제부터 역으로 역설계를 들어가면 됩니다. 예, 역으로 역설계를 들어가서 이 친구의 갑을 찾아낼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아주 멋진 갑이 하나 찍히죠. 이거를 그대로 고정을 딱 때려서 이렇게 능숙하게 해주면은 끝입니다. 예, 우린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형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일단 첫 번째 상점을 짓습니다. 상점을 짓고요. 상점을 짓고 그 다음 훈련소를 짓습니다. 훈련소를 지어서 크고 아름다운 훈련소를 짓고 오케이. 훈련소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무기를 만들어야겠죠? 무기를 만들어야겠죠? 자, 철, 강철 갑옷 제작, 제작소를 지어주면 됩니다. 자,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씩 지읍시다. 예, 네 개씩. 싹다. 자, 이게 내성입니다. 대충 내성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성벽을 쌓아 줘야겠죠? 오케이. 스톤이 부족하다. 사면 돼요. 자본주의 만세. 간단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사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입구는 뭐 대충 뚫어주고요. 입구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케이. 입구를 뚫었고요. 성을 커스텀 마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농지인데 대농지를 이제 잘 해야 돼요. 어차피 이게 지금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대농지. 자, 이제 대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냐. 요거를 요렇게 네, 요렇게 일단 하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 상태로 이제 두 개를 작업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입구를 달고 여기서 이제 돼지를 키워서 안으로 보내야 됩니다. 돼지를 키우고요. 나무가 부족하네요. 하이킹 어서오세요. 자, 쭉쭉쭉쭉쭉 해서 넘겨주고 봅시다. 여기서 이제 나무를 얻었으니 집어넣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안에는 예, 무두장을 지어서 이제 생산 건물까지 완성. 이러면은 일단 대략적인 기지는 완성됐습니다. 유튜브 생방이 아직도 안 켜지나요? 이런 빌어먹을 빌어먹을 유튜브 생방이 아직도 안 켜지나 보네요. 네,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튜브 생방이 잘 안 켜져요. 예, 희한합니다.
물론 나는 안 킬 생각은 없고요. 켜야죠. 켜놨는데 안 켜졌나 보네요. 자, 됐고. 발리스타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끝! 대충 이 정도. 대충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런타임을 이빠에 돌리면 하이킹! 자, 돈이 적재인데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비임신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비임신의 가호, 그러니까 자유 건설 모드이기 때문에 없는 모드를 만들어냈어요. 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네요. 이 정도면 하면 됐겠지.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성벽만 대충 한 개 펴놓고 대충 성벽만 네, 한 개 쳐놓으면 됩니다. 없으면 사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에 이제 시민들 이제 좀 사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거주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성, 내성 됐네. 야, 빨리 돌 사라, 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이거 인마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단 왕이 있고요. 왕 옆에 호위대가 있고요. 이 두 부대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훈련소에서 병사들을 쏟아낼 거고 기사단을 창설해서 적들의 뚝배기를 신속하게 날려버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내외성은 일단은 다 준비가 됐어요. 화이팅! 좋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됐어요. 확장을 좀 하고 그 다음 여기를 부수고 자 팜 그 다음 빈칸에는 예 발리스트를 설치해서 방어물을 짓고 스톤이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사면 돼요. 요렇게 해서 일단 베이스가 대충 완성됐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 완성입니다. 그 다음 바깥쪽에서 이제 주택이거든 여긴.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또이 잘 준비를 해놔야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 철도 공수하고요. 오케이. 거대한 집들을 만들어 놓읍시다. 오케이. 이거 몇 개면 버티기도 버틸 거예요. 약간 진짜 뭐 중세 중세 컨셉지라고 지금 성을 지금 커스텀 마인지를 다 했는데 잘 꾸민 것 같아. 개쩜 됐네. 그 다음 도로 깔아야지. 보대를 위하면은 도로를 깔아야지. 오케이 됐고 이제 여기는 최종 방어선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방어를 한다. 여기가 이제 약간 국경? 그러니까 내부성, 그러니까 왕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국경도 만들고 해야지. 오케이. 개쩜. 대충 이렇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나무가 부족하구만. 거의 자본주의. 예, 집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성체다.
일단 이쪽으로는 적이 못 들어와요. 절대 방어입니다. 무적의 방어고 이 방어선을 뚫을 수가 없어요. 오다가 얻어 터질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훈련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검하고 장비들 뽑아낼 거고요. 좀 아쉬운 게 위에 여기를 좀 옮기자. 좀 옮깁시다. 위에로 성벽을 치고, 여기가 바로 본성이다. 여기가 바로 본성입니다. 적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공성폭탑이요? 발레스타가 이렇게 주저리 설치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중간에 빈 곳에 일단 상황 보고 공성폭탑을 설치할 건지 네 생각 중이라서. 아, 절대 방어 미친. 이곳은 절대 방어다. 일단 왕, 왕 옆에 친위대가 있고 당연히. 왕 옆에 일단 친위대가 있습니다. 친위대. 오케이. 친위대장이 있고 그 앞에 왕이 있고. 들어가 임마. 그렇지, 정렬을 해. 요렇게 친위대가 있고 이제 그 옆으로 예 히어로가 히어로를 하나 소집해 놓고 여기서 이제 둘러봅시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성을 둘러봅시다. 돌 이제 철을 들고 와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우리 위대한 대장장이들 무게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칠 거야.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 위대한 성입니다. 친위대 들어가. 오케이. 아주 완벽하구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보스. 지금 기사 대장. 기사 단장.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예. 똑같이 1인칭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고요. 왕하고 똑같이. 돈만 있으면 뽑을 수 있어요. 자, 됐다. 빨리 무기를 생산하라. 무기를 생산하라. 일단 요거를 좀 사고, 요것도 좀 사고, 나무하고 돌도 좀 캐는 뭐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내부적인 것만 너무 강조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 오케이. 빨리 여기서 농지를,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가 되네? 처음 알았어요. 많이 생겼네요. 업그레이드가 있는 건 처음 알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한 3개까지 관리하겠죠, 야가. 오케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서. 빠르게 건설한다. 됐고, 여기서 이제 돌려서 만들고, 검하고 철하고가 완성되면 이제 기사를 뽑아야지. 기사단을 뽑아서 성을 방어해야죠. 기본적으로는 오케이. 그냥 나이트로 간다. 그래, 성문마다 나이트를 하나씩 갖다 놓고 이제 그 외쪽으로 병사들을 운영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개쩡. 근데 생산 시설이 없어서 굶어 죽기 딱 좋은 시설. 그러니까 확장을 해서 여기에 뭐 좀 캐던지 저걸 캐던지 해야겠죠. 성문 좀 다 열어놔라. 궁병이 있어요. 예, 궁병이 새로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야 그 빌어먹을 궁병이 업로드 해갖고. I'm here to serve. 오케이, 부대 대기. At the ready. 부대 대기. You will? 아주 멋지다고 할 수 있지. 부대를 대기시킨다. I'm here to serve. 기사단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궁병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태클을 공병을 뽑을 수 있도록 잘할 겁니다. 밑쪽으로 이제 적들이 오니 기사단 몇 부대를 보내서 뚝배기를 터뜨려버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뭐 큰 문제도 아니죠. 야, 이거 못 돌볼 것 같은데? 적국이 이걸 못 돌볼 것 같아.
이 방어선을 못 뚫을 것 같은데. 지켜봅시다. 너 뚫어볼 수 있니? 아, 얻어 터지죠? 신나게 얻어 터지죠? 일단 혹시 모르니까 D사단 3개 부대를 배치해 놓읍시다. 출동해라. Very well. 기사단장 같이 가라. I'm here to serve. 가자! 예, 왕은 이제 안 움직입니다. 기사단장이 있기 때문에 국면 뽑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뚝배기를 두둑에 패러 갑시다. 기사단! 기사단장! 메이스로 두둑에 팬다. 일단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그 외의 사항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대기한다. 야, 성벽을 못 뚫네. 두둑에 맞는 거 봐. 와우, 개꿀. 자, 가자! 적을 처치하라! 개 튼튼하네, 이 친구 이거. 포탑이 우리와 함께 한다! 적을 척살하라! 유튜브가 안 켰다는데 난 켰어요. 예. 난 켰는데? 잠시만. 유튜브를 내가 분명히 켰거든? 왜 안 켜진 거야? 자, 땡글. 유튜브가. 아, 뭐야, 미등록 뭐야, 이거? 왜 유튜브가 미등록이 되어 있는 거야? 왜 이렇죠? 왜 저 친구가 미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황당하네? 그러게? 굉장히 황당하구만? 됐어요. 이제 될 겁니다. 유튜브 다시 켤게요. 예. 왜 유튜브가 안 켜진 거야? 그러니까 미등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그럴 수 있지. 철수한다. 괜찮아요. 저 녹화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성문을 하나 달자. 성문을 적당한 곳에 하나 달고 열어놔. 오케이. 열어놓고 천사 뭐 이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내성, 외성, 뭐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군사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고. 밑에 부분을 강화한다. 야, 이거는 못 뚫겠는데? 이건 뚫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뚫을 수가 없겠는데? 자, 뭐가 없다고? 푸드가 없다. 오케이. 푸드를 주마. 약간 지금이 하고 있는 게 자유건설 모드? 뭐 그런. 궁병은 시간 있으면 뽑힙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지금 돼지를 키워서 갖다 줘야 궁병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서 기다려야 돼요. 좋은데? 핵심 상가들 대충 다 지어져 있고 이제 빈칸은 요걸로 하자고. 요걸로 채워놓자. 자, 음식을 좀 사고요. 궁병은 좀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예, 궁병은 좀 기다리면 나옵니다. 어차피 이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들이 가죽을 갖다 줘야 돼요. 가죽을 갖다 줘야 됩니다. 자, 기사 1, 기사 2 전부 집결. Your will. 기사단장 폐하께 앞에서 대기하고 나머지는 열병한다. I'm going. 나머지는 전부 다 열병한다. Awaiting orders. It shall be done. Very well. 한 세트에 한 세 부대씩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뭐 부대는 많습니다. 부대는 뭐 없으면 더 뽑으면 되는 거고.
빨리 제국의 대장간을 신속하게 돌려서 만들란 말이다. 제국의 대장간을 신속하게 만들란 말이다. 대장간 지금 풀로 돌리고 있어. 대장간을 풀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이제 검이라든지 무기 등등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다 조치가 될 겁니다. 현재 6개 부대, 6개 부대 전원 준비끝. 왕을 지키기 위한 기사단. 예, 기사단장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뒤에 왕이 너무 볼품없이, 볼품없이 있는데? 예. 왕. 뒤에는 친위대. I'm here to serve. 예, 왕 친위대입니다. I'm going. It shall be done. 예, 왕의 최정예 호위무사들. 야, 갑자기 궁금한데 국민징집병 또 만들자. 국민징집병 10부대를 만들어서 예, 전장에 던져야겠다. 저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사는 이제 본진만 지키는 거지. 기사는 본진만 지키고요. 자원 되는 대로 이제 기마대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합시다. 신속하게 만들란 말이다. 아주 신속하게. 확장기지 건설도 해야 되니까 할 게 많지 지금. 오케이, 한 부대 더. 야, 비민 돌격대다. 웨이브 2 터졌고요. 이것이 바로 비민 돌격대. 시민병. 개 많은데. 밑에 쪽에서 5개 부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돌격 부대를 보내겠습니다. 돌격 부대를 보낸다. 부대 다 나왔나? 이게 돌격 부대. 있으나 마나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대입니다. 오케이. 출동한다. 민병대. 제4민병대. 야, 기사단장, 니가 갔다 와. 현직에서 공훈을 좀 쌓아볼까? 가자. 민병대를 데리고, 전장에 나간다. 이중성벽입니다. 아주 튼튼하다고 할 수 있죠. 어차피, 자원이 졸라 많은 자유건설 모드라, 관계가 없습니다. 좋아! 여기서 대기한다! 야, 성문 열기 전에 저기 전멸하겠는데? 제4돌격대 돌격! 제3, 기사단장, 진군! 가자! 싸우리 두드려 편다! 야, 마지노선이라가 여기가 뭐 오지도 못하고 멸살 당하는데? 기사단장 개센 것 같아. 버프. 버프 개죠. 기사단장 버프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트위치 끄겠습니다. 예, 트위치 끄게요. I'm here to serve. Very well. 민병대는 밖에서 열심히 밖에서 돌면서 수련을 해. 그래서 민병대가 뭐 수련을 안 합니까? 수련해야지. 수련하세요, 수련. 이거 부수고 요거 더 짓자. 예, 요게 더 필요해요. 좀 신속하게 더욱더 많은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와야 돼. 개점. 기사단은 당연히 더 뽑을 겁니다. 약간 디펜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건. 훌륭한 디펜스 게임이지. 제국의 공방은 잘 돌리고 있다. 부대는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 진을 맞추자. 진을 한번 맞춰보자. 부상자, 이번 턴에 부상자 없었습니다. 한 칸당 한 4명씩?
네 명씩 조치하면 될 것 같은데? At the ready. I'm going. It shall be done. I'm here to serve. 지휘한다. 자, 기사단장한테 지휘를 맡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한 칸당 세 부대씩. I'm going. Very well. It shall be done. 기사단 본부입니다. 왕이 지휘한다. 슈벌 아주 그냥 내가 지휘하는데 객이면 사형이요 사형. Your will. 오케이 민병대 제3인병대 제3인병대 민병대장 이 친구입니다. 기사요? 원래 기사는 왕궁을 지켜야 됩니다. 왕궁과 수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따가 뭐 파견할 거예요. 궁수하고 이제 애들을 파견할 건데 어차피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으로 치면은 거의 제일 마지막 성이라서 저기는 샷 못 돌지. 뚫으려면은 이제 정신머리 좀 굴려야 될 거다. 자 이제 궁수를 뽑읍시다. 궁수 뽑고 궁수를 뽑아주고 제국의 공방 열심히 만들고 해서 공수 배치. 공수는 여기로 간다. 야 공수 사정거리 개넓은데? 공수가 사정거리가 많이 넓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기사대기 기사단 총원 전투 준비 중. 전투 준비 끝? 언제든지 왕과 제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공수들을 배치한다. 한 이쪽에 포탑 잡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공수는 여기서 대기하고 민병대 우리의 허접한 민병대. 오케이 국경을 또 지어야 돼요. 이 민병대 갖고 이길 수 있을까? 예 이제 영토 전쟁을 해야 되거든. 이 영토를 뺏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영토를 지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적이 있는 놈들을 없애야 돼. 레벨 3짜리 있네. 일단 제3인병대하고 기사단장 출동시켜서 저 친구 부사라. 공소는 대기한다. 오케이 가자. 하이킹. 야 민주주의리가 있나? 독재정에서 왕권 호흡계정에서 민주주의리가 있나? 비민척탄 부대를 만들고 자 출동한다. 쭉 돌아가서 적을 터뜨려. 그 다음에 여기도 잡고 이쪽으로 확장을 해야겠어. 개멋있는데. 제국이 함께한다. 기사단 총원 12부대. 기사 총원 12부대. 기사단의 위험이다. 여기는 왕궁이니까 대체. 우리 제국의 모든 전력이 있다. 가고 있나? 오케이. 이제 민병대를 가지고 원정 갑시다. 원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건 싸움설인데? 야 설마 레벨 20짜리한테 어그로 걸렸냐? 와 야 저 앞에 뭐야? 바이킹족이다! 예 야들한테 어그로 끌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그로가 끌리긴 끌렸네요. 예 그럼 싸워야죠. 전쟁이다! 아따 민병대 가지고 전쟁이 실락하니까 힘들구만. 버프를 걸어주마. 죽어 이 자식아. 바이킹족을 쓰러뜨리고 여길 점령하겠습니다. 기사는 국가가 망하기 전에까지는 쓰면 안되지. 최고의 카드인데.
와, 야들 체력 진짜 개다. 체력이 엄청 긴데? 야, 우리는 솔직히 물량으로 싸우는 거야 지금. 와, 체력 봐. 터보를 했습니다. 만주족 야만인 파 야만인을 터보를 하러 왔어요. 레벨 20짜리요? 오지게 세죠? 지금 봐봐, 우리 비민척탄병들 골로 가는 거. 수많은 비민척탄병들이 전쟁에 들어갔고 열심히 골로 가고 있어. 와, 이렇게 있어야 당호? 그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아갖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적으로는 개뚜둑에 맞고 있어요. 오케이, 일단 체력 회복을 좀 하고. 야! 자! 봐봐, 자들은 아직 한 놈도 안 죽은 것 같은데? 야, 기사단장 산화할 듯. 역시 L 20짜리 오지게세. 죽어라! 언니, 우리는 물량이다. 물량으로 싸우고 있다. 스킬! 폭청! 오른쪽 스킬, 공격이 덜해도 좀 데미지가 좀 낫네. 야, 일자 토벌군 전멸할 판인데? 좋아, 버프를 내리겠다. 아이씨, 버프가 반격이 잘못됐어. 기사단장. 민병대랑 좀 구대기 같긴 하네요. 구대기네. 야, 14초 후에 웨이브 터지는데? 조졌는데? 거의 다 잡았다. 뭐야 이거? 야, 잠시만, 여기서 뭐가 스폰됐어! 저기다! 저게 강습이다! I'm here to serve. Your command. 야, 갑자기 언데드가 등장해서 훅청! 아! 데미지 개세네. 와, 피하는 거 보소? 오우! 방어? 어우, 방어 뚫려. 와, 개센데? 잠시만, 야, 터벌군 전멸하겠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야, 보스라니. 미친놈아. 아! 야, 탈출한다. 신속하게 탈출한다. 야, 정말 이걸 뚫어보려고? 후회할 텐데. 발사! 신나게 서라고. 입구에서 개도둑이 맞고 있죠? 여긴 못 뚫어. 탈출한다. 미친. 저기 어마어마하구만. 일단 입구 못 뚫죠? 예, 입구 뚫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화살을 오지게 쏘죠? 야, 못 뚫지. 저거 얼마나 아주 훌륭한 곳인데. 보자, 여기서 몇 가지가, 아이씨, 건설 못하지. 대피! 대피! 아니야, 저거 어그로 끌어야 돼. 적어도 포대 있는 데 쪽으로 어그로 끌어야 된다. 야, 방금 열 부대가 갔거든? 거의 한 80명? 몇 명 안 남았는데? 언데드를 막아라! 스켈레온 병사는 추가됐나 봅니다. 처음 보는데? 나도 처음 봐. 아우, 졸라. 바실리스크는 끝내주는구만. 아, 아픔. 회복? 좋아, 회복기를 쏜다. 야, 민병대장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너무 멋진걸?
어, 민병 대장 개잘 싸우는데? 죽어! 야, 기사단장이 야자오면은 캐리인데 거의? 어, 혼자 야자오면 캐리거든? 아! 개아픔. 야, 뭐야 이거? 진짜 여길 덤빌라고? 여긴 안 돼. 여기는 마지노선입니다. 예, 그냥 개뚜둑에 맞아요. 예, 끝났어요. 야, 뭐야? 보병단장 죽었어? 어, 민병단장 오, 살아있네. 개 튼튼한데? 어, 대충 뒤에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 하이킹! 죽어! 아우, 이거, 야, 개 튼튼하다. 어, 진짜 개 튼튼한데? 오케이. 속총! 속총! 마녀가 남아있구만. 어, 마녀를 조진다. 야, 마녀 뽀개는 거 보소? 오, 피했어. 속총! 야, 설마 민병대로 마녀가 잡히나? 아! 야씨, 기사단장 골로 갈 뻔했다. 어, 정말로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야, 민병대 전멸당했어. 야, 훌륭한데? 일로와. 어, 들어와, 들어와. 에이, 아저씨! 아줌마! 거기 가는 거 아님? 컴온! 오케이! 일로 오세요! 어, 스킬 차면은 때려드립니다. 어, 회복기. 이스디 사이다의 개꿀! 또 선벽 때리네. 그게 얼마짜리 줄 알아? 어, 회피귀. 개꿀. 일로와, 일로. 아, 일로 오세요. 어, 널 어그로 끌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어, 마녀입니다. 야, 또 튀었어. 잡는다, 내가 컨트롤러 잡는다. 아, 물론 이렇게 안 잡아도 될 만큼 우리가 빈곤하진 않습니다. 예, 빈곤하지 않아요. 회피하고 강공격! 컴온! 컴온, 컴온! 한번 피하고. 오, 저만 더 피했어. 어, 피했구로. 어, 피했고, 피했고. 일로 오세요. 아! 야, 죽을 뻔했다. 어! 속청당했어, 미친. 어, 기사단장이 속청당했구만. 이거 뭐야, 이거? 아, 기사단 보내기 귀찮은데. 그러게. 야, 친위대! 니가 갔다 와라. 어, 친위대를 보내겠다. 어, 야, 기사단 열병식 중에 이 개놈 새끼들이 눈치 없게 끼어들어? 예, 친위대하고 왕을 직접 보내겠습니다. 죽었네요. 왜 까부는 거야? 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 씨야. 이 씨, 건물을 부쉈어? 이런 개놈 새끼들. 끝났네요. 오케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지으면 돼요. 어, 다시 지으면 되는 겁니다. 포방, 포방, 포방. 호박 개무식하게 짓는다. 개무식. 일단 여기는 뚫을 볼 수가 없다. 어, 일단 저기는 절대 뚫을 볼 수가 없고. 자, 됐고. 그 다음 기사단 창설. 어, 기사단을 창설한다.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기사단 만들 거예요. I'm here to serve. 어, 2번 대. It shall be done. 앞에서 대기. Very well. Your will? 그러니까 이게 마녀가 예, 잡으면은 이제 그걸 주는데,
아이템을 주는데 전라 셉니다. 아, 그 다음에 기사단장 부활. 기사단장한테 이제 좀 쓸만한 부대를 주자. 불쌍하나 불쌍해. 맨날 전화 시달리다 죽어요. 일단 공병. 이번에 공병을 좀 획기적으로 좀 늘려야 돼요. 예. 공병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패했지. 원정 실패했지. 오, 뭐야, 레벨 1 됐네? 원정이 거의 성공했네. 뭐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를 날리고 여기다가 성문 하나 파고, 예, 원정 가겠습니다. 아, 기사단 다 이끌어? 아, 기사단장은 다시 부활하면 돼요. 돈이 좀 들 뿐이지 뭐 어렵진 않습니다. 큰 문제도 아니고. 오케이, 빨리 신속하게 들고 가서 건설하라고. 우리가 지금 아주 자원이 아주 훌륭하게 많으니까. 기사단 창립 중. Your will. 왕성. 여기 까불 수가 없어. 씨야, 여기 까불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알짤 없이 얻어 터지는 곳이다. 왕성입니다. At the ready. 왕성 개 쓸데없이 개모였어. 뷰보소. 왕성이에요. 까불면 죽일 거예요. 예. 레벨 1이 아니라 방어도요. 아, 그러면은 이게 20이 레벨이 아니라 방어도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때려 패면은 이게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하네요. 기사단 보내겠습니다. 기사단이 지금 창립 중이라 완성되면 바로 출동 가능합니다. 오케이, 기사단 창립 끝. 기사단을 I'm here to serve. 제4 부대로 한다. 제4 기사단 집결. I'm going. 계속 인원수 늘려줄 테니까 추가 파병 계속한다. 그래서 이제 국방 방어 체계를 이제 국경 방어 체계를 이제 지어야 돼. 국경을 지어야지. 그래야 이제 잘 또이또이 잘 막을 수 있다고. 공수는 당연히 뽑고요 지금. 자, 제4 출동. Very well. I'm going. 출발합시다. 성문이 닫혀있나? 아, 미안하다, 닫혀있구나. 올라가. 출정한다. 커맨더. 장군. 장군? 오케이. 장군을 두 명 뽑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진짜 오지네요. 예. I'm here to serve. 출동해서 저거 맞아 소탕해. 저 바이킹 놈들 소탕해라. 기사단을 보냈습니다. 기사단을 출동시켰고, 그다음 궁수는 안에서 대기해라. 안에서. It shall be done. 안에서 대기해. Awaiting orders. 안에서 대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I'm here to serve. 오케이, 기사단 도착. I'm going. 야, 주인장 나와. Very well. 주인장 나와라. I'm going. 야, 속청 당했는데 그냥? 개뚜둑에 맞고 있는데? 야가 일어나질 못하네요. 아, 너무 불쌍한데? It shall be done. 오케이. I'm going. 속청 끝. 그 다음. Well. 궁수하고 공수 두 부대하고 또 선물로 줍니다. 기사단장 데리고 와. 기사단장하고 공수 두 부대하고 기사 세 부대하고 출동시킬 테니까 토벌군 편성해서 뚝배기 깨러 간다. 뚝배기 깰 준비. 너희들이 바로 4군이다. 제4군. 제4토벌군. Waiting orders. 준비됐습니다. 제4 토벌군이 일단 창립됐고요. 대장은 기사단장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까지 가면 개꿀이지. 얼마나 꿀잼이에요 이거.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근데 궁수는 따로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공설은 따로 운영해야 해서 이게 사정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자 3티어 조지로 갑시다. 예 3티어 조지로 갑시다. 돌격 니들이 한 이쯤이면은 사격이 될 테니까 기사단장 포함 달려 토벌이다. 적을 토벌한다. 여기서 뭐가 나올까? 어우 엔트가 나왔네. 공수! 사격! 공수는 저 개놈무 새끼들을 빠르게 쏜다. I'm here to serve. 오케이. 요 윌. 신속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는 기사가 맞고 뒤에서는 공수가 쏜다. 아! 끝내주는구만. 적을 처형하라! 공수 서포트 보석? 기사 개센 것 같아. 야, 얼마 안 남았다. 버프를 걸어주겠다. 오케이. 야, 뭐, 엘프의 뭐 엔터들도 진짜 상대가 안 되는구만. 인간의 힘은 월등하다. 인간이 제일 센 것 같아. 완벽. 제4군 정비. At the ready. I'm here to serve. Your will? 부상자 새로 징병하고. Waiting orders. I'm here to serve. 그 다음 준비. Your will? 여기까지 뚫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예 그거 지어야지. Very well. 국경지대 지어야지. 국경지대. 아 병사 수예요? 아 그래요. I'm here to serve. I'm going. At the ready. 국경지대를 지어야지. 창병대 이것도 10개 필요하네. 건병대 안돼. 이 가죽 생산량이 가죽 그 갑옷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전방지역에는 좀 가죽을 생산지대를 좀 많이 지을 거예요. 준비됐나? 사정거리 안에 다 드네요 이제. 신속 정화. 어택! 뭐야 신이대는 왜 오고 있어? 신이대 오면 안 되지. 신이대는 왕을 지켜야 돼. 가자! 야야야 공수들이 참전하면 어떡해. 공수들은 참전하는 거 아니야. 뒤로 빼. 야 뭐야 이번에는 골렘이야? 어마가 다 나오네. 골렘 따위 인류의 힘을 보여주어라. 이 게임 멀티는 아직까지 안 돼요. 예 나중에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몰라요 근데 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줘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적을 숙청한다. 기사단이요 버프를 걸어주겠다. 왜 궁수가 계속 돌격질이야? 궁수를 돌격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전사인지 궁수인지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있네. 죽어라! 아우 개아프. 어우 야씨 찌부됐어. 잡았고 가세부터 뵙은 열쇠 감사합니다. 굿굿.
제일 간단한 건 기사단을 끌고 오는 거지만 기사단은